남편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일선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데 힘을 갖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지위가 높아집니다. 남편은 고는 일을 하는 거예요. 내조를 하는 여자는 크게 이루어 놓으면 요걸 가지고 얼마나 빛나게끔 운용을 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같이 합세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게 내조를 할 때입니다. 이분이 밖에 나가서 그런 거를 이룰 때까지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나를 갇혀놓고 영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. 내조는 빨래하고 밥 해주는 게 아니에요. 남편하고 대화도 해주고 더 지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의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게끔 해주는 게 이게 내조란 말이에요.